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 44기 아나운서 영어교육과 87학번 지금은 KBS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최승돈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 연합합창제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서 보시다시피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사람이라면 모두 다 몰려올 일이라서 올해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가라 이런 옛말을 사용해가면서 저 위쪽으로 다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만 이렇게 모여서 오늘 멋진 행사를 함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고대 교우연합합창제 여러분과 함께 멋진 막을 지금부터 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올해는 고대 교우회가 창립한 지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 해고 다 소중하고 중요한 해겠습니다만은 111 뭔지 우리에게 또 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00년 넘은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는 뭐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대한민국 최초의 대학이니만큼 최초의 교우회로서 가장 멋지고 모범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아주 구체적인 좋은 전통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해서 30주년이 되면은 동기들이 모여서 동기들이 거의 다 모여서 정말 기가 막힌 마법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다시 시작해 나가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데 입학 30주년을 맞은 친구들이 이렇게 총동기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또 합창이라는 분야를 즐기고 또 나누면서 더욱더 멋진 동기회 활동을 하는 것을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절정이 되는 행사를 작년에 처음 마련했고 이렇게 두 번째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70년대에서 한 학번 그리고 80년대에서 모두 7학번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학번이 참여를 해서 오늘 멋진 무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까지는 입학 30주년을 경험한 학번들이 주로 이 무대를 꾸미겠지만 이것이 또 자극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어서 그동안 30주년을 맞이하지 않은 학번이라고 해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학번들이 참여해서 더욱더 멋진 행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화를 향해서 세계가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다가 갑자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이거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격조 있는 분들이 모여서 마음을 나눈다면 어느 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시구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말자. 우리 품에 안아야 할 포근한 석양빛의 휴식과 평화. 우리들이 권리를 찾을 때까지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 마주잡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말자. 친구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이 마음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서로 손을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아름다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82학번 그리고 최고의 순서가 앞쪽에 있습니다. 87학번의 순서가 이어지고 네. 예. 비웃음이 전혀 없고 환호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7학번이 두 번째 순서 네. 그렇습니다. 87학번입니다. 네. 자, 그리고 83학번, 81학번, 86학번, 85학번, 76학번, 84학번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합해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례의 자리, 그리고 교가까지. 고대인들은 교가를 다 함께 부를 때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테고요. 오늘 또 멋진 그런 전통이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 관련한 것 여러분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끄시면 좋고 그리고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저희가 잘 찍는 분들이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찍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찍는 분들 저희가 이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섭외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으시고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되도록 개인적인 사진은 찍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순서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82학번입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자, 등장할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각 학번의 합창단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 2학번 합창단은 본세 아바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양승옥 단장, 그리고 김원호 고경희 부단장, 그리고 백완종 총무가 이 합창단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본세 아바 합창단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서 방금 전에 제가 들어가서 물어보고 왔습니다. 잠비아 말이랍니다. 예, 세계로 뻗는 고대 잠비아 말로 이 합창단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뭐 특이한 거 이렇게 고르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고 처음에 초기 활동할 때 잠비아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본세 아바라는 이 말이 제목인가요? 그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세 아바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즐겁고 행복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낙천적이고 여하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새기고 노래했던 그 추억이 아주 좋으셔서 그 합창단 이름으로 본세 아바 합창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8학번 본세 아바 합창단은 2012년 입학 30주년 홈커밍 데이를 계기로 발족해서 이듬해 본세 아바 합창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6년째 40여 명의 단원들이 매주 정기 연습을 해오고 있고 부부 단원이 이 가운데 5쌍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 자녀들이 연주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8학번 또 매년 연대 새노야 합창단 불상에서 함께 도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본세아바 합창단 단원들은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동기의 전폭적인 호응을 기반으로 해서 교우 중심의 활동 외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해외 합창단과의 방문 교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8학번 본세아바 합창단에게 많은 기대를 담아서 박수를 보내고요. 지휘에는 박훈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고 반주는 문희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실 노래는 내 영혼 바람되어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부르면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뭐 느낌이 오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8학번 본세아바 합창단입니다.
여러분, 본세아바 합창단이 첫 번째 무대를 멋지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떠나는 발걸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여러분께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은 오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벌써부터 사상 가장 큰 환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합창단이 일찍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87학번들은 다른 학번들이 너무 겁을 먹을까봐 작년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판을 키워놓고 이번 연합합창제부터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이름 87학번 그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87학번은 합창단의 이름을 크림슨 합창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심동훈 단장 그리고 한정란 단장 두 명의 단장이 합창단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크림슨 합창단은 합창을 좋아하는 고대 87학번 동기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작년 30주년 홈커밍데이에 천리길, 민중의 노래 등을 잘 소화해내서 교우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8년 올해 신년 교우회 모임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았던 바로 그 소문난 팀입니다. 매주 수요일에 한승훈 지휘자의 지휘 아래 40여 명의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교류와 모임을 통해서 카톡이 끊일 날이 없어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연대들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놀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연합합창제 첫 참가인 오늘 크림스 합창단 실험가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밴드와 드럼 연주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사자성어로 스펙터클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휘는 우리 동기, 우리 친구입니다. 한승훈 학형이 경영학과 87학번 한승훈 학형이 해주겠고 반주는 김다혜 선생님께서 해주겠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는 노차사의 사계 그리고 가사를 음미해 주십시오.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시죠? 기대가 되시죠? 그리고 87학번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합창자의 규정에 따라서 앵콜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온 절정, 87학번 크림슨 합창단의 무대였습니다. 속속 다음 순서를 포기하는 학번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합창자에 참여한 학번 중에서 가장 젊고 싱싱한 87학번의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테너 끄트머리에서 노래를 불렀던 또 남자 교우가 아주 멋있었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자, 다음 순서는 83학번입니다. 83학번 KU83 하모니. 어이, 많이 오셨습니다. 예, 염선엽 단장 그리고 김삼주 부단장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작년 8월에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땀을 닦으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던 먼 학번이나 그랬습니다만은 65명의 동기들이 오직 합창이라는 매개체 하나로 모여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작년 8월입니다. 12월에는 83 동기 송년회에서 첫 연주회를 냈고 또 내려와서 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닦아주었던 그러한 모임입니다. 올 10월에 창단 연주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늘 또 멋진 공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KU83 하모니, 이름이 그렇듯이 83세가 될 때까지 하겠다. 예, 일단 83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잘하실 것 같고요. 우리 83학번 중에는 저희 고대 방송국 선배가 두 분 계십니다. 소프라노의 배지환 선배 계시고 엘토의 우리 김혜자 선배님 계신데 제가 특별하게 이름을 불러드리겠다고 아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김혜자 선배님,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지환 선배, 네, 여기 계십니다. 요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KUBS. 자, KU83 하모니 지휘는 이주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반주는 이건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분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요. 유랑의 무리 그리고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여러분과 함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83학번 KU83 하모니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숙연하게 행사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함께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를 부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83학번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83 하모니. 누가 알 발음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할머니 뭐 이러는데 안 됩니다. 오늘 다 젊은 분들이 오늘 무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83 하모니 83학번 무대에 이어서 계속되는 무대는 차 연장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80년대 학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학번 81학번의 무대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81학번은 글쎄요, 영어 약자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뭐 YMCA처럼 끊어서 읽는 방법도 있고 FIFA처럼 붙여서 읽는 방법도 있는데 KU 쓰시고는 쿠콰이어 이렇게 읽으시는 모양입니다. 81학번 쿠콰이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단장 그리고 김구영 부단장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81학번 동기 합창단인 쿠콰이어는 2014년 4월에 20명이 첫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해서 현재 60여 명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기인 박주 지휘자의 지휘와 함께 매주 한 번씩 합창 연습을 진행하고 있고요. 2016년 10월에 영산 아트홀에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83학번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 찬조 공연을 하는데 명목만 찬조지 가서 그냥 행사를 다 되게 해주는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해드릴 게 많네요.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뮤지컬 하모니 초청 공연도 하셨고 작년 말에는 중국 상해도 다녀오셨습니다. 중국 상해의 동문 방문 공연도 성황리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10월 31일 영산 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1학번은 동기들의 결집력이 대단한데 87학번만 할까요? 자, 그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존경합니다. 81학번. 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연주 활동을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휘는 81학번 동기 사회학과 박주 교우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반주는 전문 반주자 최세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실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가 될 것 같은데요. 노란 셔츠의 사나이, 81학번다운 선곡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81학번 여러분 맞이해 주십시오.
예, 끝난 듯 끝나지 않고 박수를 가장 많이 유도해낸 예, 그리고 우리 지휘자는 박주 선배신데 박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 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그 아재 개그라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데 예, 동계올림픽 내내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1학번의 무대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8.6학번의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6학번은 합창단의 이름을 KU86 앙상블이라고 지었습니다. 정경영 교우 그리고 최화숙 교 정경영 교우께서 단장이시고요. 그리고 최화숙 곽진규 교우께서 부단장이십니다. 고대 8.6학번 합창단, 예,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86학번 합창단 KU86 앙상블은 입학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동기들과 아름다운 화음을 통해 우정을 다지기 위해서 2016년 6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창단한 이래 작년 7월에는 고려대학교 86학번 여성동기회 창립 축하 공연을 했고요. 10월에는 입학 30주년 기념 공연을 2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일산 어르신 요양병원 봉사 공연도 하셨고 그리고 교회 10년 할애회 축하 공연 그리고 정기 공연도 이미 치르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또 시민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출연도 하셨죠? 연대 이한열 합창단이랑, 그죠? 예, 출연하셨던 영화의 제목은 1987입니다만 네. 굉장히 활동을 다양하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록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십니다. 86학번 합창단 KU86 앙상블 지휘는 양재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반주는 권예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노래 불러주실 노래는 못 잊어 그리고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86학번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6학번 KU86 앙상블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어느 한 팀도 적당히 나와서 대충 노래 부르고 들어가는 팀이 없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멋진 무대를 그리고 다양한 구성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출연자들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러분께서 맞이하실 팀은 85학번입니다. 85학번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합창단의 이름은 코러스 85입니다. 85라고 할까요? 85라고 할까요? 여하튼 근데 코러스 그러면은 상상하시는 게 CHO 뭐 이렇게 상상하실 텐데 스펠링을 KORUS라고 하셨습니다. 코리아 유니버시티 사운드. 절묘하게 맞추셨네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뭐 나름 절묘합니다. 네. 코러스 85 합창단입니다. 그리운 1985 설레는 2015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 10월 24일에 입학 30주년 행사를 치렀죠. 그때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우의 신년 모임 그리고 고대 111주년 기념식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바리톤 노희섭 독장회 찬조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연대에 뭐 100년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뭐 하여튼 예, 거기서 연세파로스 찬조 공연을 했습니다. 서초 참요양병원 위문 공연도 하셨고요. 멋진 공연들을 이어오고 있는 코러스 85.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반환점을 돌면서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들과 서로 눈빛으로 음정과 화음을 맞춰가며 100세 인생의 남은 50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코러스 85 친구들은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또 다른 반세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멋진 공연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휘는 김동규 선생 그리고 반주는 김소연 선생께서 해주시겠고요. 불러주실 노래는 도라지꽃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 이후 처음으로 영어 제목이 나왔습니다. 영화 국가대표 OST로 사용된 버터플라이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바로 악번 코러스 8호였습니다. 인천기념관 무대가 비좁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8호 악번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아, 중간에 솔로 하신 그 누님은 눈 감고 들으니까 20대인 줄 알았어요. 아, 눈을 뜨니까 좀 딴 생각을 하게 됐지만 우리에게 청춘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참가팀 가운데 최고 연장자를 모시겠습니다. 더욱더 예의 바른 박수와 또 환영으로 여러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7, 6학번 모시겠습니다. 70년대 학번 가운데는 유일하게 이번 합창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친구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방송국 선배이신 황교율 선배께서도 오셔가지고 소개 좀 잘 좀 해달라고 일찍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7, 6학번입니다. 소개가 조금 가슴 짠한 내용인데 7, 6학번 합창단 이름은 고대 7, 6사2 합창단입니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7, 6사2. 심동일 단장께서 이끌고 계시고 나종은 총무께서 또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고대 7, 6학번들의 동기 합창단인 고대 7, 6사2 합창단은 7, 6학번들이 7 곱하기 6, 7, 6은 42 해서 42명이 모여서 노래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지만 42명은 요원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예. 그저 우리 76 사이가 우리 사이 좋은 사이 멋진 사이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창단된 이래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이제는 정말 귀한 사이가 되어버린 76 사이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지휘는 농경자학과 7, 6학번 합창단원의 친구이신 임용택 교우께서 해주시고요. 반주는 정구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노래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고 로보트 태권구이.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76학번 선배님들, 고대 76사이 합창단입니다. 80년대 학번들하고 같이 무대에 서신다고 해도 전혀 티가 날 것 같지 않은 젊게 사시는 우리 선배님들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로봇 태권브이를 불러주시는데 주 관객층이었던 저희 세대가 글쎄요, 저는 눈물이 좀 났습니다. 가사도 아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2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평화의 사도 사명을 띠고, 약간 순화해서 하셨던데 악의 로봇 때려 부순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정말 또 감동이 있었던 우리 선배님들의 무대였습니다. 자, 76학번이어서 이제 각 학번 출전팀 가운데는 마지막 팀입니다. 이번 연합합창제의 주관학번이기도 했던 84학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합창단의 이름은 KU84, 선물 같은 합창단입니다. 선물 거래 뭐 이런 거 할 때 선물이 아니고요. 예, 선물 같은 합창단, 예, 주고받는 선물 얘기입니다. 이몽석 단장 그리고 유선경 부단장께서 이끌고 계시고요. 84학번 합창단인 KU84, 선물 같은 합창단은 모교 입학 3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결성돼 현재까지 활발히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30주년 행사 당시의 슬로건이 선물 같은 오늘이었는데, 80여 명의 84 동기 단원들은 단원들 서로에게는 물론 전체 동기회 및 사회에 선물 같은 존재가 되자는 의미에서 합창단 이름을 KU84 선물 같은 합창단으로 지었습니다. 현재 고대 교우연합 합창제 참여뿐만 아니라 지난 3월에는 영산아트홀에서, 대부분 영산아트홀에서 하시네요. 고대 선배가 하시나요? 예. 영산아트홀에서 자체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동기회 행사 합창 연주는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봉사 연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KU84 선물 같은 합창단은 앞으로도 언제나 선물 같은 오늘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휘는 이번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87학번 우리과 강경미 양의 남편이시기도 합니다. 예, 경제학과 84학번 박준범 선배, 예, 아들은 연대 갔습니다. 지휘는 박준범 교우, 그리고 반주는 오가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불러주실 노래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걱정 말아요 그대.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84학번 KU84 선물 같은 합창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학번별 순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솔로 하시는 분들은 다 사기네요. 예. 아, 아저씨, 선배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딱 서 계시다가 소년 같은 목소리로 노래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각 학번별 모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제 연합 합창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가 고대 교회가 만들어진 지 1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11명의 각 학번 연합 합창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관 학번인 84학번 전원이 그대로 자리에 있고, 그리고 양 옆에서 이제 각 학번별로 8명에서 12명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11명이 연합 합창단으로 참여를 했고, 또 별도의 연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휘는 역시 84학번에서 지휘를 해주셨던 박준범 교우께서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오가현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반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불러줄 노래는 민족의 아리아입니다. 네, 민족의 아리아는 여기 계신 이제 졸업생들이 대부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21세기의 응원곡이지만, 20세기 기준으로 한다면은 뱃노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예. 뭐 지금도 뱃노래는 남아있습니다만, 요즘 고대 후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응원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다. 원곡은 2002년에 발표된, 이제 더 이전에 발표됐겠죠. 원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멜로드라마인데요. 이 곡을 차용을 해서 2002년에 고려대학교 응원가로 삼았습니다. 가사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호상비문, 조지훈 선생님께서 쓰셨다는 호상비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아리아 연합합창단의 공연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각 학번별 합창은 앵콜이 없습니다. 예,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예. 각 학번별, 아 이건 예, 예. 예, 각 학번별 그 합창은 앵콜이 없습니다. 예, 이건 연합 합창입니다. 예, 예. 좀 이 맛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 그렇다고요, 예. 자, 연합합창단 교우회 111주년을 기념하면서 111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너의 희계, 너의 지도, 너의 예지는
아, 너무나 자발적인 앵콜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앵콜을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당이 안 되는 앵콜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나 혹시 있습니까? 앵콜? 아, 예, 예. 없군요. 예. 이런 성원을 기억해뒀다가 내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고 연합합창단은 또 여러분과 함께 교가를 부르는 순간까지 자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 교우회 111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멋진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장께서 지금 또 자리를 해주고 계신데 교회장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학수 회장 모실 때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수석 부회장께서 오셨군요. 예. 여러분 우리 김환 소속 부회장님을 다시 힘찬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힘찬 박수로. 교우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학수 교우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오늘 기쁜 밤을 선물해 주신 우리 8개 학번 합창단 여러분들과 그리고 지휘자, 연주자, 또 그리고 학번 동기회를 지원해주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시도가 됐었고 또 운영도 참 발전했다고 저는 그래 느낍니다. 앞으로 이른 음악회를 합창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모교 사랑이 더욱 익어가는 막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같이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낀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 연합 합창 연합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한국의 전국에 산재에 있는 합창단의 모임을 지역별로 또 직장별로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총연합회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승자 이사장께서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는 또 이사장 자격으로 오셨는데 마침 연세대학교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음악제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자리에 계시면은 아 예 잠깐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수고하신 합창단 여러분에게 소정의 격려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오늘 함께 자리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계시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성원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막 그 뜻을 조그만한 정성이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전하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각 학번의 합창 단장들께서 앞쪽으로 자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각 학번 격려하는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할까요? 76학번부터 하실까요? 예, 76학번 선배님 앞쪽으로 먼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76학번 단장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제가 예. 76학번 합창단에 격려금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81학번입니다. 예, 81학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82학번입니다.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셨던 82학번. 다음은 83학번 전달하겠습니다. 83학번께 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관학번이었던 84학번의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85학번의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86학번에게 격려금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87학번에게 격려금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학수 회장을 대신해서 김인 수석 부회장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금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합창을 하셨던 분을 대표해서 주간학번 84학번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몽석 단장께서 하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84학번 선문과 이몽석입니다. 84학번 고대 선물 같은 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주시니까 긴장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고려대학교가 저희 다닐 때는 뭐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 문화 쪽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저희 고대 졸업생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정말 문화를 이끄는 민족이 또 문화를 이끄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 기회를 더불어서 저희 고대가 음악을 바탕으로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저희 고대의 2% 부족한 문화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께서도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민족 고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제 고려대학교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는 그 전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를 제창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교과는 오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3절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윽한 수풀은 우리 꿈의 요람이요 저 넓은 벌판은 우리 힘의 소망이다. 드는 이 나가는 이 돌려서 지켜 힘차게 이어가는 이 정신 자유 정의 진리에 큰 길이 있다.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영원히 빛난다. 연합합창단과 함께 앞에 함께 해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가족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교 민족고대의 교가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학교 책임자 올라오시고 공대 학생님도 올라오시고 교수님도 오신 분 교수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고